원시 대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캄차카. 가을이면 이곳은 불곰들의 치열한 사냥터가 된다. 먹고 먹히는 엄격한 자연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곳. 캄차카는 불곰들의 땅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파괴와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이야기다. 러시아 연방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는 1년의 반 이상이 눈과 얼음에 덮여 있다. 캄차카 반도에서도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반복되는 화산 폭발로 인근 계곡은 펄펄 끓는 물과 증기를 뿜어낸다. 지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캄차카 화산구는 199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역 내 대표적인 간헐천인 달리나 게제로브. 이곳에선 4시간마다 한 번씩 온천수를 뿜어낸다. 이 시기 계곡 내의 크고 작은 폭포는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강으로 흘려보낸다. 그리고 이 열기로 땅은 새 생명을 꽃피운다. 제작진이 캄차카를 찾은 것도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5월이었다. 캄차카 시내에서 불곰들이 사는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역 내로 가기 위해선 헬기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캄차카에서 크로노츠키 지역까지 헬기로 1시간 20분. 크로노츠키 지역은 캄차카에서도 원시 대자연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들을 호위병처럼 거느린 크로노츠키. 이 지역의 전체 면적은 약 100만 헥타르에 달한다. 캄차카 반도 동쪽 중앙해안에 위치한 크로노츠키는 용암에서 흘러내린 퇴적물로 곳곳에 너른 평원이 형성돼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1926년 일찌감치 자연보호구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자연보호구 내에선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이들만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자연보호구를 관리 감독하는 레인저가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제작진은 크로노츠키 지역 내에서도 달리나 게제르브 계곡 쪽에 머물기로 했다. 이것은 연구자들을 위한 숙소 가르돈이 있기 때문이다. 도착 첫날부터 불금의 흔적과 마주했다. 가르돈과 마주한 계곡에서도 멀리 곰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불곰 세 마리가 눈밭을 뒹굴며 놀고 있다. 이것이 불곰의 땅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제작진은 레인저의 도움을 얻어 본격적으로 불곰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레인저는 항상 총으로 무장한다. 계곡 곳곳에 불곰의 발자국이 널려 있다. 다섯 개 발가락이 선명한 불곰 발자국의 넓이는 20cm. 이 정도면 상당히 몸집이 큰 녀석이다. 불곰은 나무에도 그 흔적을 남겨놓았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곰이 목욕을 한 흔적도 발견된다. 계곡 깊숙한 숲속에서 불곰이 겨울잠을 잔 굴도 찾아냈다. 동면굴 입구에는 곰의 털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캄차카 불곰들이 동면에서 깨어난 지 약 2개월 정도. 불곰은 다른 종류의 곰들과는 달리 직접 흙을 파서 자신의 몸집에 맞는 동면 굴을 만든다. 사람이 한 3명, 하나, 둘, 셋, 4명. 4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 있겠다. 야, 이건 아주. 굴 크기로 보아 새끼를 거느린 어미곰 가족이 머문 것으로 보인다. 자국 봐요. Ага, камчатские медведи ложатся в берлогу в ноябре, в декабре месяц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змера и пола животного. Самки с детенышами ложатся раньше, в ноябре месяце. Они приходят в горы и ищут труднодоступное для человека и других животных место. 다음날 아침부터 가르돈 주변이 소란스럽다. 불곰이 근처까지 내려온 것이다. 가까이서 불곰을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녀석은 나른한 채 풀밭에서 조울며 몸을 뒤척인다. 사람들의 눈길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에 사는 불곰들은 사람을 겁내지 않는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가늘천은 캄차카에서 가장 먼저 초록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온천수의 따뜻한 열기가 새순을 틔우기 때문. 봄철, 불곰들이 가늘천에 모여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불검은 봄이면 육식을 하지 않고 주로 새순이나 풀로 영양분을 보충한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불검의 수는 약 5만 8천여 마리. 그중 약 만여 마리의 불검이 캄차카에 살고 있다. 캄차카는 인간이 불검들을 위해 양보한 마지막 땅이다. 제작진은 불검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잠복지를 만들어 관찰하기로 했다. 눈을 깊게 파서 얼음 굴을 만들고 좁은 입구를 내어 불검 촬영에 들어갔다. 멀리 언덕 위에 새끼곰 한 마리가 포착됐다. 새끼곰들은 눈밭에서 뒹구는 걸 좋아한다. 녀석은 미끄럼 타는 데 재미를 붙였다. 이번엔 형제인 듯 보이는 다른 새끼곰까지 합류했다. 불곰은 대개 단독 생활을 하지만 새끼를 낳으면 어미곰이 곁에서 보살핀다. 이 새끼곰들은 태어난 지 15개월 정도. 캄차카 불곰은 3년 정도를 어미와 함께 생활한 뒤 독립한다. 두 아들을 둔 이 어미곰 가족을 제작진은 두시리네로 부르기로 했다. 한참을 풀 뜯고 놀던 두시린의 새끼곰들이 슬슬 졸린 모양이다. 사실 불곰의 일상은 먹고 자고 노는 게 전부다. 팔을 괴고 엎드려 있는 모양새가 사람과 닮았다. 두시린의 가족이 한가로이 낮잠에 빠져든다. 지구 탄생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화산의 땅 캄차카. 캄차카는 불검들과 숱한 생명들을 품에 안으며 그들을 이 땅의 오랜 주인으로 있게 했다. 봄이 되면 화산과 화산 사이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이 큰 폭포를 이룬다. 폭포수와 뜨겁게 샘솟는 온천수가 합쳐지면서 봄의 계곡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화산 활동으로 살아 숨쉬는 이 땅은 사람보다 자연이 우선이다. 연구자나 탐방객들은 일정한 구역 이상을 들어갈 수 없다.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길로만 다녀야 하고 불검 관찰 시에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몸집이 큰 불검 한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수컷인 녀석은 얼굴에 상처가 깊다. 다른 불검과의 영역 다툼에서 생긴 상흔인 듯하다. 이 수컷 불검의 몸 길이는 약 2m 정도. 덩치가 큰 놈은 3m가 넘는 경우도 있다.
불곰의 몸무게는 적게는 200kg에서 많게는 500kg까지 육박한다. 큰 덩치로 풀을 뜯거나 풀밭에서 늘어져 자는 모습을 보면 한껏 여유롭고 순해 보이지만 불곰은 원래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하다. 자칫 방심했다간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레인저들은 수시로 경고 사인을 보낸다. 사람의 기척에 잠시 경계하던 불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불곰이 향한 곳은 계곡. 육중한 몸을 이끌고 물가로 나선다. 거센 물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을 건너던 불곰은 느긋하게 온천욕을 즐겼다. 풍부한 물과 평원, 그리고 숲이 공존하는 캄차카 계곡은 불곰들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불곰 한 마리가 차지하는 영역은 반경 20km 정도. 불곰은 수시로 자신의 영역을 돌며 증표를 남긴다. 경계 지역에 있는 나무에 몸을 문지르고 이빨로 나무 껍질도 벗겨낸다. 이곳이 자신의 땅임을 알리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표식뿐 아니라 불곰들은 냄새로도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나뭇가지에 털을 묻히고 배설물을 남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생명들을 낳고 키워온 캄차카. 이 풍요로운 화산의 땅은 야생동물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연보호구를 관리하는 레인저들은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 중간에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자주 이용한다. 계곡 돌틈에서 샘솟는 온천수의 온도는 섭씨 100도씨. 찬물을 섞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다. 캄차카 반도 사람들은 화산지대에 사는 덕을 톡톡히 본다. 반도 전체가 화산지대라 어디서든 쉽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고 온천물로 난방까지 해결한다. 이곳에선 빨래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끓는 온천수에 푹푹 담그기만 하면 세척은 물론 살균까지 한 번에 끝이 난다. 자동 세탁기가 부럽지 않다. 때묻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문명의 이기보다 더한 선물을 선사한다.
그런 어차피 자연보호군의 유일한 숙소인 까르돈. 이곳에서 식사는 최대한 간단히 해결한다. 야채를 넣고 끓인 스프와 빵이 전부다. 그러나 특히 자연보호구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발로자 씨는 1년의 절반을 까르돈에서 머문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나무로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다. 작품의 소재는 불곰. 주변 계곡이나 산에서 마주친 불곰의 모습을 조각품으로 표현한다.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불곰의 표정과 익살맞은 행동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레인저들에게 불곰은 그만큼 친숙한 존재다. 사람을 친숙하게 느끼긴 불곰도 마찬가지. 이곳 불곰들은 사람들을 만나도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시린의 곰 가족은 아예 까르돈 주변이 그들의 놀이터다. 두 새끼 곰들은 버려진 파이프 위에서 장난을 치며 논다. 새끼 곰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이 시기. 어미곰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곳이 위험한지, 이 모든 것을 어미곰을 통해 배워나간다. 새끼 곰들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어미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봄을 두시린의 가족은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멀리 산 중턱에서 또 다른 곰 가족이 포착됐다. 이번엔 외동아들을 둔 어미곰 가족이다. 암컷은 생후 4년이 지나면 임신이 가능한데 처음 출산 시에는 새끼를 한두 마리 낳다가 나중에는 네 마리까지 낳기도 한다. 새끼와 어미, 단 둘인 외동인의 가족은 유난히 사이가 각별하다. 새끼곰은 어미곰을 그림자처럼 따른다. 새끼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어미 품이다. 한편, 반대편 언덕에서 혼자 있는 새끼곰 한 마리가 발견됐다. 주변에 어미곰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선가 어미를 잃고 혼자 된 모양이다.
눈길을 헤치고 어디론가 급히 가는 미야곰. 외동인의 가족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새끼의 본능인지 미야곰은 다른 어미 곁을 찾아든 것이다. 그러나 외동인의 가족은 녀석을 무시해버린다. 오히려 보란 듯 어미젖을 물며 과시를 한다. 미야곰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시기 새끼곰들이 어미를 잃고 혼자 되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다. 계곡물을 건넌 어미곰이 잠시 멈춰서서 외동이를 기다린다. 어미를 따라 계곡물을 건너는 외동이. 뒤이어 미야곰이 건네려고 하자 어미곰은 미야곰에게 위협을 가한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경고다. 잠시 머뭇거리던 미야곰은 그래도 끝까지 뒤쫓아간다. 외동인의 가족마저 놓쳐버린다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미야곰은 이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음날 제작진이 있는 까르돈으로 자연보호구 관리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한 민가에서 어린 불곰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감차카 시내에서 30km 떨어진 조그만 마을. 산에서 못 살아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집안으로 들어서자 한껏 겁에 질린 어린 곰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지만 새끼 곰은 여전히 안절부절 못한다. 이 새끼 곰은 근처 산에서 여학생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한다. Значит, мы с подругой решили пройтись по реке, и я увидела медвежонка на берегу реки. Я сказала брату, и он поймал его. Он был обессилен, и мы по решению взяли его домой, потому что девать его было некуда. Если бы мы его отпустили, он бы умер. Да, был-то вообще умер. 달콤한 꿀을 내밀자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한다. 녀석은 생후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새끼곰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듯하다. 주는 먹이를 받아먹긴 하지만 녀석에게는 아직도 야성이 남아있다.
이 마을 야산에선 이렇게 길 잃은 새끼곰들이 종종 발견된다. 주위에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어미곰이 밀렵으로 희생되면 새끼곰은 혼자 살아남기 힘들다. 다행히 사람들에게 발견돼 보호받게 된 새끼곰. 그러나 다시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선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새끼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새끼곰이 발견된 현장을 밀렵 감시단들과 함께 찾았다. 자연보호구 내에서는 밀렵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그 외 캄차카 지역에서는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밀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순반으로 들어서자 밀렵꾼들이 쳐놓은 불검덫, 현지 말로 프리망가가 곳곳에 발견된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불검이 밖으로 나왔을 때 산채로 잡기 위한 터치다. 이 터치는 이미 한 마리의 불검이 희생됐는지 나무에 발버둥 친 흔적이 뚜렷하다. 밀렵 현장에서 버려진 불검 사체들이 수거됐다. 잡은 불검은 쓸개 등 부위에 따라 고가로 거래된다. 아, 이거 오늘 곰 그러니까 한 몇 시야? 한 3시간 전에 잡은 거구나. 이빨이 하나 없네. 이거 막 강한 처벌에도 불검 밀렵은 끊이질 않는다. 스콜갈래? 메드베즈. 무기해지. 응. 곧 대치킬이네. 다 자라 번식기를 맞은 곰이 희생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점점 그 방법이 교묘해지는 밀렵. 이로 인해 그동안 숱한 야생 동물들이 죽어갔다. 인간의 끊임없는 이기심은 캄차카의 불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캄차카의 여름이 찾아왔다. 식물들은 저마다 꽃을 피우고 곤충들도 활기를 띈다. 1년 중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캄차카의 여름은 짧지만 강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서쪽으로는 오호츠크해, 동쪽으로는 베링해와 태평양을 끼고 있는 캄차카. 비링해의 파도를 넘어가면 거기엔 또 해양동물의 낙원이 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섬의 절벽 틈에선
수많은 종류의 바다새들이 집단으로 번식한다. 거친 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새들의 오랜 보금자리로 남을 수 있었다. 비링 해협을 지키는 또 다른 주인공은 물범. 뛰어난 잠수 능력과 좋은 시력을 가진 물범은 물속을 헤엄치며 물고기를 사냥한다. 짧은 여름이 지나고 캄차카의 가을이 성큼 찾아왔다. 넓게 펼쳐진 평원은 이미 붉은 융단을 깔았다. 캄차카는 이끼와 지의류가 자라는 툰드라 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기 드물게 숲이 우거진 그로노츠키강은 천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원시 자연의 보고다.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그로노츠키강 유역의 아에로드롬. 자연 보호구에 속한 이 지역에도 불검들이 많이 서식한다. 따라서 숙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곰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기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설치 도중 곰 한 마리가 저만치 다가왔다. 녀석은 자연보호구에서 생태 연구를 위해 추적 중인 곰이다. 잠시 눈길을 주던 불곰은 이내 들판으로 사라졌다. 야생동물이 많은 이곳에선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로노츠키 아에로드롬에는 드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곳은 순록을 비롯한 초식동물들의 땅이다. 유연한 몸매와 기품 있는 뿔을 지닌 시베리아 알레니. 이들은 100여 마리씩 대규모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캄차카에 사는 시베리아 알레니는 이끼나 지의류를 주식으로 먹고 자란다. 봄과 여름에는 수컷과 암컷이 따로 무리를 이루며 살다가 가을 번식기가 되면 한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다닌다. 불검도 초원을 뛰어다니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이때부터 불검들의 겨울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작진은 그로노츠키 강으로 향했다. 그로노츠키 화산을 배경으로 길게 뻗은 그로노츠키 강은 가을이면 많은 불검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60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수컷 불검이 강 상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불곰의 생태 관찰은 강 위에 설치한 야생동물 관측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로노츠키 화산에서 발원해 멀리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캄차카의 큰 물줄기인 그로노츠키강.
이 강의 불곰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연어다. 바다로 떠났던 연어들은 산란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고향 하천으로 돌아온다. 연어의 회귀 행렬을 가장 반기는 것은 불곰. 뱃속에 알이 가득 찬 연어는 불곰들에게 최고의 영양식이다. 본격적으로 연어 사냥에 나서는 불곰. 시력이 좋지 않은 불곰은 뛰어난 후각으로 사냥을 한다. 날렵하게 뛰어들었지만 첫 번째 사냥은 실패. 드디어 연어 한 마리를 낚아챘다. 이 시기 불곰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연어의 양은 약 30에서 40kg. 매일 충분한 양의 연어를 섭취해야만 번식은 물론 동면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숲에 살던 불곰들이 강이나 호수로 내려오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린 곰들은 연어 잡이에 능숙하지 못하다. 때로 지나가던 연어를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7전8기 끝에 사냥에 성공했다. 그렇게 어린 불곰들은 야성을 키우며 캄차카의 최고 포식자로 거듭난다. 캄차카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에서 불곰의 생태를 연구하는 존 박스코우스커 씨. 캐나다 생물학자인 존은 5년 전 이곳에 들어왔다. More.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존과 그 연구팀은 지금까지 25마리의 곰에게 무선 송신기를 부착해 그들의 생태를 추적하고 있다. 25번 곰의 위치가 확인됐다. 무선 추적을 통해 저는 불곰의 하루 이동 거리, 활동 영역 등 생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딸 에마는 캄차카에서 태어나 올해 5살이 되었다. September 28th, 12, 13, number 25, just below Kronotsky Bend. Sleeping. 가장 최근에 무선 송신기를 부착한 25번 곰. 가을이 되면서 움직임이 다소 느려졌다. 전의 생생한 기록은 불곰의 땅 캄차카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잎사귀에 서리가 내릴 만큼 캄차카의 가을이 깊었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불검이 들판에 나왔다. 불검이 좋아하는 열매들이 하나 둘 연글기 시작한다. 감차카의 가을은 불검들에게도 풍요로운 계절이다. 전 연구팀이 추적 중인 25번 곰이 들판에서 포착됐다. 열매를 따먹느라 정신없다. 거센 가을 바람에도 아랑곳 않는다. 불검은 툰드라 지대에서 나는 브러스릴가를 비롯해 각종 식물 열매들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그러나 왕성한 식욕만큼 소화력은 신통치 않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채비를 할 시간.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비축해둬야 한다. 그런데 충분히 살이 올라야 할 이 시기에 이 곰은 병이 들었는지 몸이 부쩍 말랐다. 연어 사냥도 무척 힘에 겨워 보인다. 이 몸 상태로는 동면에 들기 힘들다. 이 사실을 아는지 녀석도 필사적으로 먹이 사냥에 나선다. 연어 한 마리를 어렵게 건져 올렸다.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녀석은 자리도 잡지 않고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는다. 불검은 이 어려움을 딛고 다가오는 겨울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을까?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온 연어들이 산란을 준비한다. 수심이 얕고 잔자갈이 깔린 상류 여울목이 연어들의 산란터. 암컷이 꼬리로 자갈 구덩이를 만들어 알을 낳고 그 위에 수컷이 방정하면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면 연어는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죽은 연어 또한 불검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불검은 강바닥을 휘짚고 다니며 죽은 연어를 손쉽게 건져 올린다. 동면을 위해 아직 채우지 못한 단백질을 이것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연어는 캄차카의 자연이 불검에게 안겨준 최고의 양식이다.
또 다른 불검이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강바닥을 뒤지기 시작한다. 불검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연어를 사냥하기 위해 강으로 모여든다. 사냥하는 자세도 가지각색이다. 냉혹한 자연의 질서 속에 이 땅의 최고 포식자가 된 불곰. 힘의 논리가 살아있는 이곳 캄차카는 불곰들의 땅이다. 연어 사냥철이 끝남에 따라 제작진도 강에서 철수했다. 연어와 불곰을 불러모은 그로노츠키 강은 내년 가을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되찾을 것이다. 다시 찾은 달리나 게제레부 계곡. 불검들은 여전히 설산을 누비고 있다. 멀리 언덕에서 미야곰이 합류한 외동인의 가족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근처에 단란한 두시린의 가족의 모습도 보인다. 외동인의 가족을 끝까지 따라다니던 어미 잃은 미야곰은 이들 틈에 잘 살고 있는 걸까? 외동인의 가족이 어디론가 이동한다. 미야곰도 함께다. 더 이상 어미곰은 미야곰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외동이와 미야곰도 어느새 친해져 있었다. 같이 눈밭을 구르고 미끄럼을 타며 즐겁게 논다. 두 새끼 곰은 서로 입을 맞추며 애정 표시를 하기도 한다. 어미곰도 이제 미야곰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새 어미곰 곁에서 미야곰은 지난 상처를 잊고 모처럼의 평화를 갖는다. 어미곰이 눈을 파서 쉴 공간을 마련한다. 미야곰도 어미곰 곁으로 파고든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미가 새끼를 품에 안듯 눈에 덮인 캄차카의 대지도 이들을 하나로 품을 것이다. 캄차카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다시 찾아온 긴 겨울. 불곰이 동면에 들 시간이다. 미야곰 가족도 겨울잠을 자러 이동한다.
이들이 긴 잠에 빠질 때쯤 캄차카의 돼지도 고요히 겨울잠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위대한 불곰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